오늘은 저희가 화천에 촬영이 있어가지고 화천 쪽으로 넘어가면서 어머니 맛있는 산채 비빔밥집이 있어갖고요. 그 산채 비빔밥집에서 비빔밥 먹으면서 영상 하나 제작을 하려고요. 제가 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우리 오늘 어디가? 처음 갔다 나온 화천 맞아요. 초적이야. 그냥 진짜 굴. 굴이라는 느낌이 확 드네. 잘 가야. 그렇게 긴 굴은 아니고요. 조명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 그 LED 등 같지는 않아요. 그런 느낌의 등은 아닌 조명은 아닌데 뭐 어느 정도 요 굴만 빠져나가면 바로 가장 드시고 싶어 하셨던 산채 비빔밥집을 갈 수가 있는데요. 거기가 해오름 휴게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휴게소보다는 산장 같은 느낌이 나는 식당이에요. 굳이 길다. 생각보다 기네? 길어. 이게 직선으로 쭉 돼 있는 길 같아요. 뻔하면서도 굳이. 그래갖고, 맞은편 나오는 도로 여기에요. 나오자마자 있어요. 엄마 어디 가셔? 뭐 쑥? 쑥이 여기는 어려워. 많이 자라지가 않았네. 대부분 키가 굉장히 컸던데 딴 데는 지대가 높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게. 땅 좋네. 좋아? 특히. 엄마? 오 벌 봐. 엄마 벌 조심하세요. 주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굴에서 빠져나오면 화천 쪽에서 넘어오시게 되면 해오름 휴게소라고 해가지고 바로 있어요. 이렇게 굴 터널이라고 하죠. 터널에서 빠져나오면 바로 이렇게 해오름 휴게소라고. 저희 때는 제가 왔을 때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 집이 비빔밥으로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알게 모르게 이게 로컬 쪽으로는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빔밥을 화면이 떨린다. 자, 어머니 쑥 해놓냐고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참 예쁜 곳인 것 같아요.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도 입구부터 여느 식당하고는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해
오름 휴게소라고 써 있긴 한데 휴게소 개념보다는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비수금이라고 하네요. 비수금이 산림 유전자 자원 보호구요. 이렇게 해갖고 풍제가 돼 있어서 산행하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아, 너무 좋아요. 이 산바람이 위에서부터 거만 정상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시원해요. 산바람도 불고 전경이 너무 이뻐요. 위에 하늘에 구름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푸르르고 주변에 이렇게 나름 컨셉을 잡으신다고 잡으셔갖고 이렇게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이렇게 돌과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조각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주변을 먼저 보여드리고 안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산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곳이 있고요. 아, 봄이라 그런지 나비가 딴 데서 나비를 못 봤는데 여긴 나비가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네. 저기는 커피를 팔던 곳인데 지금도 팔고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여기가 해오름 휴게소기 때문에 아마 커피도 팔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여기에 이 건물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식당 안에만 저쪽에 있는 해오름 식당 안에만 들어가 가지고 식사만 하고 나올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회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꾸준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내돈내산이라고 하죠. 정당하게 제가 가격을 지불을 하고요. 그리고서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 시켜갖고 먹으면서 맛있나 맛없나 어머니 모시고 다니면서 찍는 영상이어가지고요. 뭐 협찬을 받거나 아니면 이곳에 와서 촬영해주세요 그런 곳은 가지는 않아요. 근데 협찬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 오셔갖고 촬영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요. 저희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냥 어머니하고 저하고 맛있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맛없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입맛에 맞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보려고요. 나름 이렇게 조각 같은 것도 많이 해 놓으셨네요. 요즘 가물어 가지고 산에 물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물이 좀 찰랑찰랑한 저수지처럼 만든 곳인 것 같은데 물이 안 내려와 갖고 저기 물레방아를 멋들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물레방아도 돌지를 않아요. 너무 가물어 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각상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셨고 심턴 것 같아요. 바쁠 때는 또 한 여름에는 이렇게 냇가자리가 있는데 그리고 백숙 같은 거 드실 때는 이곳에 오셔갖고 밑에 지금은 한 여름철이 아니어가지고 냇가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시래기도 말려놓으셨네. 냇가자리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지금 다시 정비를 하시고 다시 여름에는 장사를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예약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리가 그래도 부족하진 않게 있는 것 같아요. 한 세 자리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먹을 게 도부리 참나물 비빔밥.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능이백숙도 맛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뒤쪽인데요. 여기는 벌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산나물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드렸어. 산에 갔다 와서가지고 많이 드렸는데. 우리 애가 먹는 거 강사도 먹었는데 또. 라일락이 켜있는 라일락인가? 네, 라일락 맞네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실내는 굉장히 터프하게 인테리어를 해 놓으셨어요. 술병도 그냥 가정집에 술병 진열해 놓듯이 진열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잠깐 벗고 찍어야 되겠어요. 아무도 안 계시니까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1인용 테이블, 뭐 2인용 테이블이 없고요. 이렇게 한 3, 4인용 테이블이 붙어서 그리고 이렇게 메뉴판을 보여드릴게요. 가격하고 도부리 산채 비빔밥 저희가 오늘 먹을 거고요. 그다음에 능이백숙도 맛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도구리 산채비빔밥을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왔을 때도 이 비빔밥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감자도 더 맛있고. 그냥 시골집에, 시골 동네에 있을 법한 그런 자그만한 식당인 것 같은데, 산장, 또 산장 느낌도 살짝 나고요. 이렇게 하목 난로도 있고, 지금은 가동을 안 하고 있지만 겨울에는 여기에서 나무를 떼시어 갖고 훈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산양산도 파신다고. 저희 식당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해오름 휴게소인가요? 네. 식당 이름이 휴게소라고 돼 있네요. 내가 그 밑간만? 그래. 잠깐만. 이렇게 보면 반찬이 무김치, 열무김치. 장아찌, 그다음 공치 장아찌, 그리고 이거는 무슨 장아찌인지 모르겠어요. 장아찌 종류가 두 종류, 그리고 묵은 나물, 된장국. 이거 공치는
야생에서 지금 산에서 뜯어갖고 오신 거 드셔보시라고 주셨어요. 엄청 크네. 이런 게 산에 있나 봐. 그러니까 내가 맛있게 비벼줄게 엄마. 잠깐만 기다려. 주장 좀 넉넉하게 넣자 엄마. 그래. 비빔밥 그릇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산에서 나는 산나물하고 묵은 나물하고 그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 엄마. 그치? 그래 맞아. 그리고 산채라서 뭐 콩나물 시금치 같은 그런 밭나물이 아니고요, 산에서 나는 산나물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비빔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있어요. 이미 여기 기름이 참기름인가? 들기름 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이미 들기름이 쳐져갖고 나와있어가지고 고추장만 넣고 비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이제 그만 비벼. 어휴 먹은 줄 수 없다. 마무리 많아서 좋다. 된장국은 어때? 괜찮아? 된장이요? 응. 시판용 된장국은 아닌가 보다. 된장은 응. 맛있어 엄마? 맛있어. 장아찌가 맛있다. 응. 이거 맛있다. 연무김치 익었어 엄마? 아직 안 익었어? 맛있어 엄마? 맛있어. 많이 먹어야지. 다 먹고 가야지. 이렇게 여기 산나물에다가 산나물 비빔밥에다가 이렇게. 이건 약초인지는 모르겠는데 쌉싸름하진 않는데 그래도 장아찌류예요. 아마 이 산나물 장아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산나물 밥집 간 중에 산채나물 집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강도 잘 맞고. 이 장아찌류도 참 맛있는 것 같아요. 부족하면 밥 부족하면 더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된장국도 더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 마지막이야 이거. 나물도 다 짜지 않을까? 나물도 넣고 장아찌도. 어머니 보세요. 이거 뭐야? 뭐? 이게 뭐? 아 이거 주신 거? 곰치하고 산나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비비고 고추장도 조금 더 넣어보자. 매콤하게 하자. 엄마가 비비실래? 맛있다 엄마. 싹싹 긁어 먹어야겠다. 와. 저희 언니가 이렇게 다 드셔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드실래요?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다 먹었어요? 여기 와서 한번 밥 써봐요. 진짜 맛있네, 여기는. 이렇게. 너무 맛있어요, 정말.
이제 저희 맛있게 먹고, 내가 키를 낮춰야겠다. 맛있게 먹고 나가는 중이에요. 엄마 맛있게 드셨어? 맛있게 먹었어. 사장님도 좋고. 사장님도 좋으셔? 어. 엄마가 안 나온다. 아휴. 아유, 엄마는 여기서 나무를 좀 뜯게끔 해주셔가지고, 다래순을 좀 따가지고 가신다고 거기 들떠 계셔요. 들뜨셔가지고서는 다른 거, 지금 촬영하는 거 뒷정이시고, 다래순 따는 거에 지금 아주 흥분하셔가지고, 지금 다래순 따러 가시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식당을 나오고 있고요. 어머니 벌써 다래순 따러 저 멀리 가셨어요. 요 근방에 안전한 곳에, 그리고 이곳에서 키운다고 하면 재배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상한가? 아무튼 다래 나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갖고 여기서 관리를 하는 다래 나무가 있어서, 그래서 다래 순을 딸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어머니 다래 순 따러 가시느냐고 정신이 없으셔요. 이제 안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곳에 하천 쪽에 촬영차 왔다가, 여기서 굉장히 유명하다면 유명해요. 이쪽 지역 분들 한에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인터넷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 분들한테는 굉장히 맛있게 음식 만드는 식당으로들 알고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빔밥, 요 봄철에 한시적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묵은 나물이 아니고요, 요 산에서 직접 채취한 산나물을 가지고 산채 비빔밥을 맛있게 만드는 집이어가지고요, 봄철에 오셔갖고 맛있게들 드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참 예쁜 곳인 것 같아요. 주차장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넓어요. 넓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 차 가지고 오시게 되면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참 맛있게 먹고 가는 곳인 것 같아요. 예쁘기도 하고 사진 찍을 때도 많고. 여기가 해산령이라고 하나 봐요. 잠시만요.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여기가 해산령. 해산령이라고 하네요. 엄마 뭐해? 따라가죠. 쪽이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뜯은 거니까 조금만 뜯어서 먹어야지. 엄마가 좀 그러고. 아유. 어떻게? 엄마 모자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셔. 꺾어야 돼. 이렇게. 그냥 날르잖아. 뭐 하는 거야, 어른이? 엄마.